아니 변희재 대표가 그 문화평론가로서 출발을 했다는 거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예, 문화평론가 다운 영향력이 한번 나왔어요. 세상에 변희재 방시혁 뉴진스 죽이기 하이브 같이 박살 주주 손배 청구해야. 아니 이게 언제 나갔냐면요. 예. 추석 연휴 때. 그러니까 데스크들 다 놀 때. 놀 때. 예. 놀 때 쫙 올라오다가. 예. 딱 연휴 끝나니까 절대 이제 또 이 기사가 안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 기사가 안 올라가죠. 네, 올라가죠. 근데 이때 당시에 그 미디어워치에서 방송을 하면서 예, 주식 차트를 갖다 보여주면서 주가가 실제로 떨어지고 있다. 이게 그 뉴진스가 사실은 주가 방어를 갖다 하고 있는 호재였는데 뉴진스를 까기 시작하면서부터 내려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제가 그 하이브 주식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하이브가 4천억 전환 사채에 대해서 이제 이 반환을 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게 예. 3년 전에 했던 건데 예. 3년 전에 30만 원대 요거죠, 주식에서 요거? 네, 주식에서 예. 오늘 현재 아마 16만 원, 15만 원대로 떨어져 가지고 지금 15만 9,700원 그러면은 거의 60%가 떨어졌다는 건데 60%. 아마 BTS의 그 병역 문제 가지고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예. 뉴진스가 이 활동에서 방어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뉴진스가 이제 활동 시작해서 딱 터지기 직전에 미니진 목을 칩니다. 예. 그게 4월인가 그래요. 예. 그때부터 또 쫙 떨어져가지고 예. 그때 기준으로 따지면요 한 26만 원에서 16만 원 떨어졌으니까 그때 한 40% 빠졌죠. 그러면. 그러면은 이건 뻔한 거야. 이건 주식 왜 떨어졌냐? 미니진 목을 치면서 떨어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뭐 볼 것도 없어요. 나중에 아마 재판 갈 텐데요. 이거는 예. 이 손해배상 청구로 뭐 이건 논쟁거리도 아니야. 예. 뉴진스 활동 시작하기 직전에 뉴진스의 그 프로모터를 목을 치니까 예. 당연히 떨어지죠. 당연히 떨어지죠. 말할 것도 없죠, 이거는. 아니, 진짜 놀라운 그런 언론 환경이에요, 지금. 왜냐면은 그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주주들이 난리를 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주주를 자칭하는 한국말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뭐 유튜브에서 변희재 씨, 어? 주주 걱정은 주주가 합니다. 뭐 이러면서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 어, 지적을 드렸어. 그러니까 주식도 하지도 못하면서 뭐 알지도 못하면서 떠드세요. 뭐 이러면서 막 방어하는 방송들 유튜버들이 막 나오고 언론은 뭐 기본이 뭐 완전히 다 특히 뭐 이데일리 쪽 그다음에 뭐 어디였죠? 뭐 하여튼 이쪽 계열들. 뭐 이제 저쪽 또 그러는데 아니 저는 제가 주식회사에 지금 제가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예요. 그렇죠. 주식회사의 주주 뭡니까? 주주를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 상장만 했을 뿐이지. 예. 제가 이런 주주나 주식회사 구조를 모르는 제가 어떻게 대주주 대표이사를 합니까? 그것도 그렇죠.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야.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야. 그렇죠. 저는 거의 십몇 년 이상 미디어치라는 주식회사 대주주인데 저도 저희 미디어치 주가를 올려야 되는 그걸 머릿속에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예. 투자자도 있어요. 투자자도 있어. 그렇죠. 예. 자, 근데 제가 처음으로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주주들의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이건 예. 주식이 떨어졌기 때문에 주주들이 재산이 내 기준으로 30% 올라갔고 예. 오늘 보니까 60%씩 올라갔더만. 그러니까. 60%가 아니라. 예. 그걸 하면서 쫙 보도가 나가면서요. 이제 이게 터졌잖아요. 바로. 예. 이 하이브 4천억을 이제 뭐 복잡하게 얘기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4천억을 하이브가 빌렸습니다. 3년 전에. 예. 그러면 하이브 주가가 올라가면요. 이 4천억을 주식으로 전환해 주기로 한 거야. 예. 전환사채라고. 전환사채입니다. 예. 근데 주식이 박살이 나버렸으니까 주식 전환하면은 돈을 손해보니까 야, 그냥 현찰로 다시 내놔. 그래서 하이브가 지금 오늘까지 2,400억 원을 조기상환해야 되는데 아마 3,000억 이상 더 조기상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예. 그러면은 하이브 정도 수준의 기업에서 현찰 3,000억이 빠져나간다. 끝장나는 겁니다. 끝장나는 거예요. 더군다나 캐시카우인 뉴진스를 타격을 입히면서 사실상 돈을 벌어오는 데들이 없어요,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그게 당연하죠. 주주, 이제, 이, 하이브에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하이브의 움직임을 보면서 얘네들이 과연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그러면 주식으로 가져갈 거고. 그렇죠. 얘들이 돈을 못 벌고 망하겠네? 이게 빼가는 건데, 예. 지금 4천억 중에서 현재까지 1차만 2,400억 빠졌다는 얘기는 2차 때 3,500억, 600억 다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4천억 빌려준 사람 중에서 90% 이상이나 돈으로 가져갈래. 그 얘기는 그동안에 지금 벌어진 하이브의 경영상 볼 때 얘네들은 안 되겠다. 아, 얘네들은 그 자산 가치 높은 뉴진스까지 죽이면은
나중에 BTS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까, 이러면은. BTS 슈가 가지고 또 아미들을 갖다 내세워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하던데 슈가를 방어 잘 못한 건 사실이잖아요. 명백한 사실이에요. 아니 혈중 저 혈중 알코올 농도까지도 사실은 공개가 되는 걸 어떻게 그래서 0.27인가 나왔다는데 그거는 저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야 될 수치야. 이런 수치를 어디서 나온 거지? 그리고 저는 이제 와서 제가 이제 보니까 제가 이 BTS가 내가 딱 한 번 이슈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네. BTS를 병역 면제를 주자는 이슈가 엄청 불었잖아요. 맞아요. 제가 그때 우리가 제보를 받았는데 네. 아 요것들이 문재인 정권에 깔쭉깔쭉거리면서 문재인 정권의 문화를 이 주름 잡은 이상한 놈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줄을 댔다. 네. 그러면서 BTS가 왜 병역 면제가 되지? 해가지고 찬반 논쟁이 크게 붙고 결국 로비설까지 불렀는데 그때 주식이 폭락했더만 주가가. 네 맞아요. 이것도 엄청나게 잘못한 겁니다. 그렇죠. 이 배영 문제가 얼마나 예민한데 이 BTS가 그 미국 빌보드지 1위를 했다. 빌보드지는 미국의 하나의 상업 잡지일 뿐인데 그렇죠. 왜 상업 잡지 1위 했다고 배영을 면제 주냐. 실제로 월드컵 우승에도 배영 면제가 안 돼요. 그거는 올림픽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이걸로 사실 문제 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BTS부터 뉴진스를 관리해온 얘네들의 매니지먼트 능력이 엉망진창이고 특히 여기는 도대체가 방시혁이 한번 빡 돌아버리면은 뉴진스까지 죽이는 데냐? 그게 그거잖아. 그러면 여기는 위험해. 다 빼기 시작하면요. 4천억이 빠지는 순간에 지금 이제 16만 원 주가잖아요. 예, 15만 9천. 10만 원대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러면은 한 70% 80% 빠졌잖아요. 그런데 돈은 지금 소송에 다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미니진 소송에 홍승면 전 부장판사를 추가 선임했대요. 이 사람이 2월에 퇴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관을 쓰겠다 이건데 전관을 쓰겠다. 따끈따끈한 전관입니다 아주. 아, 근데 올 2월에 퇴임했는데 그러니까 7개월도 안 됐죠? 그래서 김앤장 쓰고 전관 쓰고 이건 거의 소송 비용을 몇백억 원을 쓰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이게. 근데 이게 전관을 쓰는 써서 효과를 보는 때가 있고 예를 들면 뭐 무슨 재벌 아들이 뭐 이것도 정말 나쁜 거지만은 뭐 길 가다가 뭐 사람 하나 쳤어. 그거를 사전 구속 면제해주고 뭐 집행유예로 빼고 이거 전관으로 많이 씁니다 이런 경우는 그렇죠. 이런 건 정말 나쁜 짓인데. 그러니까 형사 사건을 전관을 많이 쓰죠. 근데 이거는 당사자가 있어 민사에. 민사야. 그리고 이거는 언론이 주목하는데 전관 썼다고 이게 법논리가 있는 건데 이걸 되겠어요 전관 효과가? 이런 거는 원칙대로 가야 되는데 엿다가 지금 돈을 또 낭비하고 있는 거죠. 저는 제가 장담하는데요. 아예 판사를 매수해버리지 않는 이상은 이거 못 이깁니다. 미니즈. 이거 제가 볼 때.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막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지금. 마치 무슨 그 미니진 소송이 그 그냥 방시혁의 일방적인 그런 승리로 끝날 것처럼 하고 막 있던데. 보도했죠. 그러니까 그것도 보니까 이번에 다 돈으로 다 언론사를 또 매수했더만. 예, 그거 지금 들려드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여러분 가처분 소송에서 미니진이 이겼어요. 미니진이 이겼는데 그 판결문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아니 이 사람이 그 회사를 갖다가 한번 탈출해 보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이 배신일 수는 있어도 그게 배임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딱 못 박아서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그때 판사를 매수했다. 하이브가 매수를 하더라도 그 네. 판사가 그거를 민진에 야 내가 한번 경영권을 주식 사가지고 한번 내가 경영해볼까. 이걸 배임죄로 처벌하면요. 네. 이제 웬만한 회사의 주역들은 다 죽는 겁니다. 잘 나가는 회사의 주역은. 그러니까 아무리 그걸 돈을 처먹여도 현재 배임죄의 판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할 수가 없는 걸 가지고 한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걸 가지고. 최후 통첩 당일에 이사회를 소집해가지고 갑자기 사내 이사는 유지를 하되 대표는 불가해. 이게 절충안이라고 제시했는데. 나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도. 왜냐면은 연합뉴스 제목 보세요. 예. 절충안이라 그러려면은 예. 하이브가 처음에 미니진 목을 쳤고 뉴진스가 요구했고 그 사이에 중간안이나 절충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나도 헛갈려고 다시 찾아봤어요. 예. 처음에 미니진 목을 칠 때, 대표사 목을 칠 때, 미니진은 사내 이사로서 뉴진스 프로듀싱은 계속 할 겁니다. 이렇게 발표했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미니진은 난 들어본 적도 없다. 무슨 헛소리냐. 이걸 거부해서 지금 문제가 들었는데, 그때랑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절충안이라고 언론에 보도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11월 1일인가가 이제 미니진 사내 이사로서의 임기가 마감입니다. 그러니까 마감하기 전에 사내 이사의 임기를 늘려주겠다라고 하는 건 애초부터 약속을 했던 거예요. 애초부터
그 프로듀싱을 안정적으로 하려면 사내 이사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서로가 말을 하지 않아도 다 합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민희진이 요구하고 있는 거는 대표 역할을 해서 경영과 그 홍보 뭐 또 그 제작을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 제가 주식회사 대표 이사라고 했잖아요. 네. 저희 회사도 이사가 있나? 이사가 있을 겁니다. 이사 누군지도 네. 몰라. 네. 왜냐하면은 이런 이 비상장 회사에서의 대표 이사와 그 이사 관계라는 거는 그냥 그거 직원하고 똑같아요. 이사는 예. 대표 이사가 결정권 다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렇죠. 지금까지 민희진은 대표 이사로서 비용에 대한 재정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뉴스를 키웠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넌 대표가 아니야. 자, 이사로 친다고요. 그럼 민진은 이제 대표이사한테 가서 우리 뉴진스 애들 옷 좀 사주세요, 신발 사주세요 이래가지고 예. 대표이사가 안 사주면 끝나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죠. 답이 없는 거야. 예. 이런 회사에서의 이사가 이 힘이 있으려면요, 민희진이가 대표이사고 방시혁이라는 대주주가 꽂아놓은 이사는 힘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민희진 전재용으로. 예. 근데 대주주가 대표이사를 꽂아놓고 민희진은 이사로 가는 거. 그럼 민희진이가 이 회사에서 뭡니까? 아무것도 그냥 평직원이야. 평직원.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민희진은 방시혁이 뉴진스를 의도적으로 죽인다고 의심하고 있잖아요. 예. 자기가 맞는 거를 베껴가지고 방시혁이 베낀 거를 띄우고 뉴진스 죽인다 이런 의혹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막을 힘이 있으려면은 최소한 대표이사가 돼야 되는데, 대표이사를 날려버리면 민희진이 방시혁과 그 졸개들이 뉴진스 죽이는 거를 막을 힘이 없잖아요. 지금 하이브의 절충하는 말장난이다. 그러면서 민희진은 공식적인 입장. 아니, 그건 말장난도 아니고, 지난번에 했던 거랑 똑같은 말을 해놓고, 절충이라고. 아니, 난 기자들이 정말, 정말 우리는 기자를 때려 죽여야 되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이거.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절충하느냐고, 이게. 진짜. 자, 이 상황에서, 정말 기자다운 기자가 하나 나왔습니다. 서울신문의 장형우 기자인데요. 이 장형우 기자가 알고 봤더니 서울신문의 노조위원장도 하고 그러면서. 좀 뭔가 좀 사회 비판적인 좀 활동을 했구나. 그렇습니다. 그런 분인데, 자, 직접 그 김현정의 뉴스스에서 녹취록을 까버렸어요. 자, 전체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녹취록 큐! 일본에서 102반장 팔렸다는 거 있잖아요. 그 전체에서 팔린 건데. 아, 전체 팔린 거. 일본에서 판매가 많이 안 돼가지고. 뉴진스는 우리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민희진 대표의 분쟁과 이건 뭐 떠나서 뉴진스 관련으로 홍보해야 되는 게 분명히 맞고 한데 팩트는 또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니까 일본에서 많이 팔린 게 아니어서 생각보다는 좀 못해서 그런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고. 야, 여기 이화정께서 한 이게 되는구나. 어떻게 아티스트만 바인딩 잘 되고 아티스트만 정신적으로 이제 가스라이팅이 되면은 이게 이렇게 데리고 나가고 이렇게 내부자가 그 흑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탈출하는 게 이렇게 이런 시도가 가능하고 심지어 가슴을 해서 이길 수도 있구나. 아, 부장님 우리 뭐 묘하나 봐. 우리 소장은 기본적으로 매출 중심으로 생각하는 분이라서 소장 목표 거시고 그거대로 요청 좀 드릴 텐데 그 별개로 아 부장님 마음을 조금 돌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아니 안 그러면 계속 또 다시 한번 개수해야 될 거 아니야 또. 그러니까 나 진짜 아, 자기도 피곤하고 저도 피곤하고 지금 누가 누군지도 몰랐는데 이건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날짜부터 빨리 여기서 봐요. 아 되겠다 빨리 포섭해놔야지. 그런데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자, 일본 자료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이게 6월 달이에요. 6월 달. 6월 달에 뉴진스 여기 있죠? 슈퍼내추럴이 얼마가 팔렸다고 되어 있습니까? 자, 뉴진스 슈퍼내추럴 나와 있죠? 이게 얼마가 팔렸다고요? 싱글이? 얼마? 여기 10만 장. 6월 달에 10만 장이었는데 7월 17일에 5만 장이라고? 아니 아까 그 PR 담당은 7만 장이라고 그랬는데 점점 줄어들어. 막 줄어. 네, 막 줄어. 막 줄어. 아니 무슨 PR 담당이 자료도 안 보고 6월 달에 공식 발표한 게 이게 7월에 발표된 거예요. 6월까지의 앨범 집계를 7월에 발표한 건데 그게 이미 10만 장 돌파했다고 뉴진스 슈퍼내추럴 나오잖아. 네, 이제 이른바 이 공식 차트는 집계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예. 이 하이브나 어도어는 팔린 걸 알겠죠. 그럼요. 더 자세히. 팔린 게 이 집계가 늦게 되기 때문에 일본 통계 10만 장 나갔으면 더 나갔을 겁니다 아마. 그건 통계가 늦게 잡히기 때문에. 전체 앨범이
지금 110만 장이 넘게 팔렸습니다. 전체가 110만 장이 넘게 팔렸는데. 또 102만 장이나 그래, 그건 또? 예. 근데. 계속 줄여? 그 7월 17일 날 기준으로 해가지고 102만 장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근데 그때 당시에 일본 현지가 7만 장이다, 5만 장이다 이런 식으로 깎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말씀드린 대로 6월 말까지 이미 10만 장이 판매돼서 골드 디스크에 들어갔어요. 어, 6월까지 10만 장이 일본 차트 통계에 잡혔으면요. 예. 하이브와 어도에서 만들었던 그 판매고는 훨씬 많이 나가 있을 거고, 예. 7월 17일이면은 당연히 훨씬 더 많이 나가 있었을 상황입니다. 그러면 내 예측으로는 거의 15, 20만 장 넘었을 텐데, 그걸 7만 장이라든지 5만 장으로 아예 깎아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아까 그 장 기자가 볼 때는 기업 홍보팀이 왜 자기 회사에 유력 상품을 자꾸 폄훼하고 왜 우리 못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의 그게 102만 장 아니라 그러더라도 일본에서 10만 장, 7만 장 대단한 거다. 도쿄는 매진 다 시켰다. 이렇게 해서 설명해 줘야 되는데 너무 생각보다 못해서 깎아내리잖아요, 그 상품을. 그렇죠. 그때부터 이 장 기자가 이상하다 생각했다는 거 아니야? 이거 왜 이럴까, 얘네들. 예. 자, 어쨌든 지금 현재 하이브는 이렇게 15만 9,700원으로 주가가 폭락했고요. 계속 뉴진스가 저 최고 지금 31만 있지 않습니까? 예. 저기 저 때가 뉴진스 활동 제 기억이 딱 시작할 때 찍었는데 저 때 바로 미니진을 칩니다. 예, 이때 저 최고 때 같대. 저때 쳐요. 저 때부터 쫙 떨어진 거예요. 32만 2,500원. 예. 와, 난 눈 돌아버릴 것 같아. 이거 만약에 내가 주식을 샀다 그러면은 진짜 야, 이게 자, 여러분 이게 진실입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자꾸 이상한 걸로 그냥 물타기하고 특히 뭐 클리앙 같은 데에서는 진짜 이상해요. 도대체 왜 클리앙 같은 데에서 이 객관적으로 이 사태를 보지 못하는지. 다들 회사 주주세요? 대표세요? 아, 주주라면 주주면 안 되지. 주주는 들어오시면 한 거고. 무슨 다 방시혁 친척들이야? 방시혁 친척들도 아니고 진짜. 그 주로 김어준에 나와서 이 떠들었던 애들의 만든 논리가 지금까지 퍼지고 있던데. 그런 것 같아요. 오너 마음 아니냐?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이 범진보진영, 김어준은 어쨌든 진보진영 있잖아요. 예. 저렇게 친자본주의 논리였던가? 예. 언제부터? 아니, 그러면은 지금까지 무슨 뭐, 대기업 총수들, 재벌들 총수들한테 왜 이렇게 깠어요? 지들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팬들, 버니스는 지금 용산 하이브 사옥 앞에서 근조 화환과 트럭을 통해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시위 장면 잠깐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저렇게 그 이 광고용 그 트럭이잖아요. 그 트럭에다가 하이브는 어도우를 건드리지 마라. 민희진 대표를 복귀시켜라. 저게 이제 뭐 우리도 집회할 때 많이 쓰는데 네. 저게 이제 한 빌리면 한 번에 한 20만 원씩 뭐 주는데 그걸 다 이제 팬클럽 돈 모아서 했을 거 아니에요? 돈 모아서. 예. 그러면서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그 성명서가 지금 볼까요? 오른쪽 전체 화면으로 오른쪽 화면 넘겨주시고 뉴진스 멤버들과 뉴진스 팬덤까지 지금 어도어의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침묵과 무시로 일관하고 있는 하이브와 현 어도어 경영진들에게 행태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 그러면서 총 다섯 가지를 짚었습니다. 어도어를 원상복구해라. 그리고 아티스트의 권리와 안전이 최우선시 되는 데에서 일할 수 있길 바란다. 그리고 하이브가 악의적인 언론 플레이를 멈춰라. 그리고 지금 하이브 및 어도어 경영진이 뉴진스와 함께 작업한 사람들의 예술적 성과와 작업물을 존중해 달라. 그리고 하이브 및 어도어의 현 경영진은 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황당한 기자들이 뭐 뉴진스가 대표 바꾸라면 바꿔야 돼? 회사가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여기는 엔터 회사예요. 엔터 회사에서 아티스트들이 지금 저 대표 때문에 나는 불안해서 일을 못하겠다면 대표가 바뀌어야죠. 아니 애초에 이 미니진을 데려올 때 미니진이 네가 기획을 하고 그 기획과 활동에 대해서 권한을 보장한다는 목적으로 대표이 사건을 준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주주계약을 맺어서 안전장치 만들어놓는 게 하이브가 미니진이가 외부로서 자르고 싶어 하면 자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천억 원가량의 풋백 네. 한마디로 미니진이 들고 있는 어두워 주식을 천억 원에 사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이브가.
그럼 천억 주든지, 천억, 천억 주고 내보내든지, 지금 그것도 안 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치. 그러니까, 현재 민의진의 해임이 불법이라는 거야, 불법. 언제부터 이 범진보진영이 자본가의 불법을 그렇게 찬양했어요? 그러니까요. 진보가 아닙니다.